안녕하세요. 토마토랜드 2.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토마토랜드를 함께할 김은별이고요. 오늘은 또 화요일이다 보니까 저희 이슈랑 환율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팅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양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전장에서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당한 분위기 차이를 보였는데요. 오후장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개별 종목들 위주로 또 상승하는 흐름들이 강한 가운데 2차 전지가 소부장 종목들 위주로 또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소부터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 일단 보시면요. 지수는 하락으로 진행됩니다. 0.6% 정도 내려가는 분위기고요. 2602포인트 기록하는 가운데 현재 거래 대금은 7조 원대 초반대로 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이뤄냈는데요. 다만 탄력이 오래가지 않고 바로 하락으로 전환되더니 지금 오후장에서 분위기가 조금 더 꺾이고 있습니다. 우하향 차트를 그리고 있고요. 2620선에서부터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지금은 2600선도 살짝 불안한 상황입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시죠. 네, 오늘 수급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점점 커지고요. 현재는 3천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상트리 매도 속에 외국인은 1964억 원큰 폭으로 매도세가 늘어나고 있고요. 오늘 기관에서는 1천억 원이 넘는 물량 정도의 매도세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물량 출해 있지만 연기금은 여전히 매수 흐름을 오후장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역시나 지금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하락하는 업종들이 더 많은 상태인데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밀리고 있는 섹터는 바로 건설 업종입니다. 3%까지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이 건설 관련 종목들 GS건설로 인해서 투심이 조금 악화됐다가 반등하는 움직임을 기록하나 했더니 오늘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랐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 묶였던 건설 종목들도 좀 강한 차익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는 섹터별 움직임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비금속 광물 섹터도 안에 있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내림세를 기록하며 현재 2% 정도 하락하고요. 의료정밀과 의약품 그리고 운수창고 섹터까지 현재 1% 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상승하는 섹터들 보시면요. 오늘장 전기가스업 섹터 0.9% 정도 오르게 되면서 1% 가까이 상승 흐름 보여집니다. 네, 오늘 한국전력이 오르고 있는데요. 무려 10개월 만에 한국전력의 역마진 구조가 드디어 깨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판매 단가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했고요. 철강금속 섹터는 포스코 그룹주들 효과로 여전히 강합니다. 0.6%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화학 섹터 그리고 종이 목재 현재 강보합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종목별 분위기 체크해 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일단 반도체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주가도 1% 넘게 하락하는 중이고요. SK하이닉스도 오전장에서는 1% 정도 오르다가 현재는 탄력이 둔화되면서 강보합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서도 오늘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강한데요. 다만 배터리 셀 종목들은 조금 지지부진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현재 모두 하락권에 있고요. LG화학만 0.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LG화학은 청정에너지 인프라 전문 투자 기업인 브라이트 에너지 파트너스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또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LG화학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대형주들 위주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그나마 3%가량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68,900원 수준이고요. 다만 2차전지로 보기에는 오늘 화학 섹터 전반적으로 S-OIL이나 하나솔루션도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업황들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재 관련 종목들 코스모신 소재의 2%가량 상승 흐름 나타내고요. 그 가운데서 포스코 퓨처엠이 현재 9%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은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게 잡히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1.6%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2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이 소재 종목인 포스코 퓨처엠 상당 부분 주목을 받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탄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오늘 조금 부진한 섹터로 가보시면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1% 가깝게 하락 중이고요. 셀트리온은 거의 4%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셀트리온 3사에 대한 합병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하곤 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보다도 아직까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리포트들이 많고요. 이 때문에 하락하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현재는 2.8%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섹터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은 확실히 2차전지 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있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 대체적으로 부진하게 가고 있습니다. 금융주들도 하락하고요. 보험업종도 내림세 기록하는 가운데 오늘 보시면 기계 섹터에서도 두산그룹주들, 운수창고 섹터에서도 현대글로비스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에서는 그래도 네이버 꾸준하게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것일까요? 오늘도 20만 8천 원 선까지 1,500원 정도 오르게 되면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플랫폼 종목이더라도 카카오는 오히려 낙폭 커지면서 2% 정도 내림세 구간이고요. 현재 우하향 차트 그리면서 5만 1,800원까지 밀려나고 있습니다. 게임 종목들도 차별화 현상 굉장히 뚜렷한데요. 크래프톤, NC소프트 오늘 2에서 3%가량 내림세로 관측되고 있고요. 확실히 게임 종목들은 갖고 있는 IP라든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 1% 넘게 오릅니다. 양봉이 길어졌는데요. 907포인트 기록하고 현재 거래대금은 9조 원 가까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차트 흐름 보시면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 차트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정반대 흐름이고요. 상승 출발해서 그대로 탄력을 높여가면서 910선 가까이 오르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도 900선대 후반대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2,351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은 1,20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매도폭 커지는 가운데 기관 역시나 1,04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게 되면서 오늘은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버티는 지수 흐름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현재 섹터에서는 혼조세에 가깝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주인공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겠죠. 사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에코프로만 단독 주연이었습니다. 현재는 11% 급등세를 유지하는 분위기로 향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장중에 급등하게 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그리고 최고가까지 갈아치우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와 더불어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을 한때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30조 원에 육박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에코프로는 주가가 10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여기서 이제 꺾이나 이런 불안감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강한 속도로 110만 원 선까지 금방 뚫어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함께 유입된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이 뒤늦게 탄력을 올립니다. 현재 구간 11%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에코프로 그룹주들 덕인지 지금은 LNF까지 6.4% 함께 상승 흐름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름세의 구간인데요. 지금 보시면 2차전지로 묶인 종목들 소재 그리고 부품 장비 종목들까지 일제히 좋습니다. 지금 나노신소재도 10% 급등이고요. 첨보도 3%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뭐 하나기술 이런 장비 종목들도 5%가량 오릅니다. 네, 오늘 필에너지도 14%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들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주전자재료도 12%대 급등하고 있네요. 오늘 보시면 양극재도 좋지만 음극재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 관측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고요. 그 외에는 이 조금 부진한 섹터라고 한다면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차익 실현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동원 아나텍 같은 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요. 하락세가 조금 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기가비스, 동진세미켐 모두 2% 하락세고요. 유진테크도 3%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SN, 에스텍 같은 종목들도 오전장에서는 좀 오르는 모습을 좀 기록하나 했었더니 현재 구간 1.7% 정도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 HBM 테마로 열리고 있는 HPSP 역시나 1.8% 현재 구간은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확인해보셨겠지만 셀트리온 그룹주들 부진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 모두 하락하는 흐름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5% 가까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 미국의 트룩시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르는 시장 속에서 오늘 포스코 DX도 현재 구간 3% 정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포스코 DX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3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더욱더 상승 탄력 높여가는 포스코 그룹주들 가운데 포스코 DX의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터 종목에서는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만 1.6%대로 비교적 시세가 강하게 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게임 종목들도 힙이 엇갈립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펄어비스 정도만 2%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요. 카카오게임즈 다시 한번 2% 내려가는 흐름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테마주 체크해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요. 오늘 2차 전지에 관련 소재 종목들 확실히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음극재 쪽에서는 나노신소재 10% 정도 급등하는 흐름이고 대주전자재료도 12%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극재에서도 에코프로나 포스코퓨처엔 관련 종목들 일제히 좀 상승하는 흐름들 관측되고 있고요. 장비 종목들도 많이 오릅니다. DENT가 22% 현재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기술도 4.7% 상승세 확실히 2차 전지 소재나 부품 그리고 장비 쪽으로 함께 수혜가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2분기에는 실적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조금 낮추셔야겠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사실 2분기 실적은 좋지가 않았었죠. 하지만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 전기차 시장이 더욱더 개화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기대가 되는 구간인데요. 그래서 2차 전지 오늘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요, 육계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오늘 육계 보시면요, 마니커 FNG 15% 급등하고요, 체리브로도 6.9%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육계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 이유는 결국 닭고기 상승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외식 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서울 기준으로 삼계탕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이 16,000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닭고기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AI라든지 이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사육 규모가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 6.7% 정도 닭고기 가격이 좀 올랐다고 하는데요. 일단 폭염과 장마 영향으로 양계장의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는 에너지 비용도 큰 폭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재료에 대한 상승 그런 부분들이 함께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중복을 앞두고 살짝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도 기록이 된다는 점 참고는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육계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 마니코도 3% 정도 상승하고요. 하림은 1.7%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특징 종목 한 가지 체크해보겠습니다. 바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의 경우 미국 정부의 암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에 합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한가 터치하면서 11,830원 묵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역시나 19% 같이 급등하는 흐름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캔서 문샷 X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자체 고유 표적물질이 단백질 인자에 기반한 췌장암 치료의 생태계 구축 전략이 캔서 문샷의 취지와 상당히 부합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프로젝트 멤버로 최종 선정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췌장암 항체 신약과 췌장암의 진단 키트 개발에 상용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상한가까지 단숨에 뛰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 종목들 흐름까지 체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테마주까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토마토랜드 2.0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